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나온 곳은 영종대교 휴게소에 나왔습니다. 영종대교 휴게소가 이제 정서진이랑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이쪽으로 나온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몰을 보고 나온 겁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일출 출사지는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뭐 샤크섬이라든지 인천대교 일출 그런 데를 볼수 있는 곳은 있지만은 이제 일몰 출사지가 더 많은 편이고요. 그중에서 뭐 일몰 출사지로는 뭐 송도 신도시 쪽에 솔창공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륙에서는 정서진과 영종대교 휴게소가 좀 유명한 편이에요. 지금 일몰 시간이 6시 46분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길게는 하지 못하고요. 이곳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서진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 보면은 이게 정서진 가는 방향이고, 그쪽에 중간 지점에서 영종대교 휴게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갓길 주차를 해서 차를 세우셔야 하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뭐 입장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 편한 거고요. 영종대교 휴게소로 내비로 찍고 오시게 되면은 그 영종대교를 다리를 건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행비 톨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정서진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가다 보면은 영종대교 휴게소 뒷길이 보이는데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와이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몰 출사를 한번 나왔고요. 이 영종대교 휴게소 쪽으로 나왔습니다. 요것이 이제 바로 영종대교 휴게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뒷문으로 올라오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느린 우체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년 뒤에 배달하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지를 쓰시고 1년 후 자신에게 편지를 받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었고. 느린 우체통은 곳곳에 있는데 편지의 경우는 2층에서 작성이 가능하셔요. 뭐 무료로 물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으시는 것도 꽤 괜찮고요. 여기도 우체통이 보이시죠? 영종대교 휴게소라고. 배롱나무도 예쁘게 피었는데 오늘은 원래 사진을 좀 늦게 나와가지고 찍으러 많이 이제 여기 주변 풍경을 못 담을 것 같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몽올리용 여행을 떠나요 밴드 페이지에도 이곳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포춘베어라고 해요. 포춘베어라고 해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한 금속 조형물이고요.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일몰도 예술입니다. 이게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몰이 예술인 것 같고요. 사람들도 일몰 보러 많이 오셨어요. 진사님들도 역시 많이 계시고요. 여기 느린 우체통에서 편지 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써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토존도 있어요. 이쪽으로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일몰 보러 오신 분들이. 오늘 비 내뿔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한 번을 담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 저기 옥상층으로 올라가요.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제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바다와 일몰을 담기 편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말을 빨리 하게 되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이거 해야 되죠. 저도 요거를 작성 얼른 하고 일몰 포인트로 보러 갈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일몰 포인트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고, 계단을 이용 못하네요. 저쪽 옆으로 해서 가야 되나 봐요. 아이고야, 늦었는데. 일몰 사진 담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하면은 현재는 계단을 이용을 못 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이동 못 한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동하셔야 되고요. 지금 좀 서둘러서 뛰고 있네요.
마음이 급해요. 삼각대도 제대로 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어메! 옥상도 못 올라가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았나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까 갔던 대로 다시 해서 사진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나중에 옥상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지가 안 나와? 아쉬운데? 아 근데 엘리베이터를 문을 잠가야지 왜? 아니 아 확산 방지구나. 아하 그래서 아예 안 되나봐요. 에헤 옥상 못 갑니다. 확실하게 옥상은 못 가고 아까 갔던 데에서 사진을 담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는데 나중에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영정대교 휴게소 오시게 되면은 주의하실 것 정서진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가다가 영정대교 휴게소가 보이면은 그쪽 뒷길로 해서 올라오셔요. 안 그러면은 저기가 걸립니다. 통행료 내고 삥 돌아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느림 우체통 그거는 한번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쪽이 원래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못 보나 봐요. 이게 그러한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부지런히 사진 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일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 같고요. 다음에 또 방송 좋은 출사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단별레 안녕하세요. 예, 노을 담으러 왔습니다. 이 사진 담기 위해서 준비 좀 할게요. 오늘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요거 여행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몽월령 여행을 떠나요 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요.